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 즉 칼빈주의 5대 강령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 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냐? 오늘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를 믿지 않는 편에 서서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꽃을 한번 보시죠. 이 꽃이 뭐죠? 이름이? 튤립이죠. 튤립은 어느 나라에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생산해서 판매해요? 네덜란드, 맞죠? 예, 네덜란드는 이 아름다운 꽃, 튤립, 튤립은 T-U-L-I-P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튤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튤립이에요. 그래서 튤립, 알겠죠? 자, 영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튤립.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칼빈주의 5대 강령 길게 얘기하면 요새 다 짧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듯이 이걸 줄여갖고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튤립은 첫 번째 다섯 개인데, 첫 번째 T, Total Depravity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돼서 제한적인 속죄, 예수님의 피가 제한적인 이런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은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TULIP 이거를 쭉 하나씩 따갖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면,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도르트회의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견인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냥 일단 말씀드리면, 견인은 뭐 하는 거냐, 어려움이 있어도 하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튤립, 이 다섯 글자로 표현이 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 이거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영어로는 하이퍼 칼빈이즘 아니면 하이퍼 칼빈이스트 이렇게 이제 불려요. 하이퍼라고 하는 얘기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 칼빈주의, 앞으로 계속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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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칼빈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극단적이 붙어 있는 거다. 그럼 극단적인 건 어떤 사람들이냐, 칼빈주의 5대 강령 5개를 확실히 믿고 이게 뭐 성경의 아주 제일 핵심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고, 그걸 신봉하는 체제를 극단적 칼빈주의 체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제 가이슬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의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걸 지지하게 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왜 내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믿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거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T, Total Depravity 이렇게 돼 있는데 전적인 타락, 우리말로는 전적인 타락, deprave 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전적인 타락 아니면 전적인 부패, 이 첫 번째 강령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타락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죄성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결과 복음이 제시가 돼도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거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여기도 죽었다고 나오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이제 5절에 이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 받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속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시체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가서 뭐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렇죠? 또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중생이라고 해요.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체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유명한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나옵니다. 파이퍼 목사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리제너레이션.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일단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놔야 된다, 나와있죠?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페이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해도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든지 어떻게 성경을 읽든지 전도지를 읽든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사용하는 지지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첫 번째 강령, 전적인 타락, 이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주로 사용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 구원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었으면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찬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구원을 시켜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왜 믿냐?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구원받은 그 결과가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인 타락의 핵심이에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이제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제가 펴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5절 이제 다 읽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설명하면서 8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보셨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예, 뭐가 먼저예요? 아, 믿음이 당연히 먼저죠.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읽으면 아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예, 여기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 중생하게 하는 그 일, 거듭나게 하는 그 일, 그 일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고 아닌 분들은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구원받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칭의는 당연히 구원인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 칭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은 다음에 아니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박사학위 그 이 토픽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이분이 철학 박사예요. 철학을 전공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도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니까 제가 1596년에서 165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한 거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우리는 그의 주장이 뭔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창조물이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맞는 말은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서 잘 보시라고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지 않습니까?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간수여,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와 같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그대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바울과 실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과 관련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찾아봐라. 항상 순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걸로 돼 있지 구원과 관련된 건 모든 구절 다 찾아보러 없어요. 그렇게 된 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죽어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이 가이슬러 얘기입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아야 그 다음에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은 성경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항상 사람이 믿으면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다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살려놓아야 그가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전도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저 사람을 먼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믿기 전에 나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있다. 죽어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죽어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멸이 되었다 아니면 소멸이 되었다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영어로 annihila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분리가 되었다 separation이 됐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의 뜻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짜로 죽어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멸이나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 가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원 무궁토록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절대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2절 가서 보면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영적인 죽음 이건 뭐냐? 여기 사이에 분리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분리벽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예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소멸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겼다는 이런 뜻이다. 특별히 영적인 죽음. 그럼 육적인 죽음은 어떠냐? 자, 성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된다고 얘기해.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순간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곧바로 무슨 뭐 연옥이니 중간 대피소니 거치지 않고 곧바로 누구와 함께 있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몸을 떠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면 내 실체
영과 혼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이는 떠나서, 떠난 건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살아있는 것하고 죽어있는 것 사이에 이제 끼어있다. 떠나는 것이 그런데 나한테 훨씬 좋다, 죽는 게 나보다 나한테 훨씬 좋다, 죽는 거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 죽는 게 뭔가, 육적으로 죽는 게 뭔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헬이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몸에서, 여기 가서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바디가 있고 여기 이제 소울이 있는데,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몸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소울이, 혼이 분리가 되고 영이 분리가 돼서 이게 떠나는 거를, 그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100% 분리를 이야기하지 소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거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박멸이 되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이 죽음을 영적인 소멸로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로 인해 죽으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처럼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중에 이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안에도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 6절에 의거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 이후에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분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그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혀입니다. 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타락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가 되거나 전적으로 소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 제 말입니다,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여러분 짜장면을 먹냐, 뭐 곰탕을 먹냐, 칼빈주의자들 다 어떻게 선택해서 먹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한. 자, 이 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고 성경에 죄를 지어서 성경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죄들과 이제 범법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따서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이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시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판단한 뒤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냐? 아니에요. 18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 다음에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그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도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도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 알려주신 거,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상하게 됐어요. 일부가 상하게 돼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제시가 되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줬는데 믿지 않으니까 변명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즐겨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do not receive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누가 이걸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하고, 칼빈주의자도 그걸 do not으로 쓰지 않고 뭐로 쓰냐? can not으로 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는 그게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며 내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an not이 아니라 do not이에요. 여기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그거를 환영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앞부분을 그걸 can not으로 거기다 쑥 집어넣고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는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런 지옥 정죄를 피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100% 받아들인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런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것이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이 시체를 먼저 살려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야 그 다음에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이슬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박멸을 뜻하지 않고 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뭘 안 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과 이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첫 번째 강령을 믿지 않습니다.